주간 유머. 아이, 꼭 살아남아라. 안돼! 어떻게 살아있냐고? 머리털이 워낙 두꺼워갖고 뭐 어쨌든 그렇게 됐다. 고맙다거나 미안하다거나 그런 말은 하지 말자고. 어색한 상황은 질색이니까. 이봐, 내가 살아남은 이유를 알려줄까? 그분에게 충성을 바쳤기 때문이지. 이제 널 죽이고 나의 충성을 증명해야겠다! 이쪽은 딸의 남자친구입니다. 그리고 오늘은 이 방탄조끼 테스트를 할 겁니다. 어? 어디까지 보실까요? 가로수길이요. 염색 잘 됐네요? 빵댕인데요. 오늘도 해치웠습니다. 야, 들어와 들어와. 여기가 우리 집이야. 실례하겠습니다. 봉골레 파스타 먹자. 꽃사슴 아님. 경관님, 여기서 제일 가까운 은행이 어디입니까? 저 코너에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잠깐! 10월 17일은 성심당에 가지 마세요. 우와, 배경사진 보니까 전 직원들 많네. 이런 건 재난경보로 알려주세요. 17일 KTX 도착지 대전 누르면 팝업창 떠야 하는 거 아니냐? 10월 17일엔 대전에 가지 마세요. 자신의 이야기를 메일로 알려주세요. 다음 컨텐츠로 만들어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